사업자 측면. 예. 사업기획서 PT를 할 예정인데 업자로서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신사업 아이템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고 창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사업설명회는 무사히 마치고 정책자금을 받고 싶은데 조언을 부탁합니다. 자, IoT 기반의 스마트홈 시큐리티 시스템, 원격 제어 모니터링 스마트폰 가능한 대기업 상품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기능의 차세대 상품을 심사위원에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 IoT 기반에서 그거 한번 제가 사업 계획서 컨설팅 해 적 있어요. 그 소음, 층간소음 없애는 거. 그거 갖고 받게 한 경험이 있어서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책자금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안에 녹아들어야 될 게. 정책자금 받으려면 녹아들어야 될 거. 기준이 좀 있잖아요. 예. 아이템이 일단 그 기존에 있는 아이템보다 동급 이상이나 예, 예. 저렴해야 되고. 네. 그 경쟁력이라 그러죠. 예. 일단 차세대니까 네. 신사업 아이템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일단 그 심사위원들이 네. 전문가들이 아니고 예. 대부분 그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여기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아마 일반인 수준으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전문적인 업자로서의 멘트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잘 이해도 안 되실 거고 그다음에 또 점수도 많이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 혹시나 제가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본 적도 없고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움을 드려봐야 단편적인 것밖에 안 되지만 그 맥락이라도 예 일단은 이런 정책자금 부분에서 사람들은 이게 좀 공익적이다. 뭐 그래서 고용 창출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뭐 미래에 좀 공익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에 좋은 점수를 줘요. 그걸 반드시 이 안에 넣어줘야 돼요. 명분이죠. 명분이에요. 명분을 되게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데 그 명분이 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린 이미 해봤고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것입니다를 너무 많이 써요. 근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온 회사고 이런 정도의 그 기술이 있고 이런 데이터가 있다. 다만 요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것만 도와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가져올 게 좋아요. 그래서 앞에 백데이터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기업을 한 20년 정도 다니다가 아, 그 좋은 경력이시네요. 네, 예. 그 분야거든요. 네. 창업 준비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사전 영업을 좀 많이 해서 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상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 기존에 제 고객들 상대로 사전 영업을 하니까 의향서도 써주시고 MOU도 이렇게 써주시고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최종 목적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정책자금은 제가 안 받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받아가니까 그래서 최종 목적은 돈을 받는 건데 그 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술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저번에 보니까 3단계 그 네. 신뢰성, 그래서. 차별성 이걸로 해서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네.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나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프로그램? 아 저희 과정에? 네. 아 예 있습니다 저희 과정에 아 그거군요 그럼 따로 저희 그 너무 감사합니다 요 스피치 과정이 있고요 예 요 한번 보시고요 요게 있고 요거랑 또 별도로 개인 컨설팅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랑 개인 컨설팅을 받으면 10회 안에 하시는 PPT를 싹 바꿔드리죠. 그 리허설까지 다 하고요. 뭐 점검 맞는 그런 컨설팅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고 이제 그룹으로 수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는 이렇게 고객들한테 PT를 많은 안 해도 가끔 했는데 예. 이 지금 요 PT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설명회도 다르죠. 사업설명회는 일단 텍스트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일반 프레젠테이션은 이미지 위주로 가지만 여기는 텍스트나 이런 자료 위주로 가서 좀 디자인이나 컨셉 자체가 좀 달라야 돼요. 데이터 위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앞에 그 니즈 부분도 조금 더 있어야 되고 또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경쟁사 분석. 그래서 그 비교까지 들어가줘야 돼서 조금 달라요. 그쪽은. 사업 설명 쪽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제가 또 상담을 하실 거니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